포스코 교육재단 산하의 사립인 포항제철중학교에는 전교생이 1,700명이 넘어 전국 최고 과밀학교라는 문제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과밀 문제가 또다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학부모들은 집회를 열고 교육당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제철중학교 1, 2학년들의 하교 시간. 학령 인구 감소를 못 느낄 정도로 한눈에 봐도 학생 수가 상당합니다. 현재 60학급 1,710명이 다니다 보니 급식실, 화장실, 운동장 사용에 어려움이 많고 수학여행과 체험활동, 체육대회를 분산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습권 회복을 위해 제철초와 지곡초 학부모 200여 명이 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철 중에 과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사이 전교생은 1,560명에서 1,700명이 되었고 더욱 기형상적이고 비대해진 과대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더욱 고단한 학창시절이 지나가고 있다. 애초 제철초와 지곡초를 제외한 효자초 졸업생은 포철중 입학 대상이 아니었지만 효자초 부모들의 민원 제기와 지역 정치권의 중재로 2011년부터 효자초 졸업생도 포철중에 입학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밀 문제가 더욱 심화되자 2년 전 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는 효자초 졸업생은 추첨을 통해 일부 인원만 제철중 배정을 결정하면서 마찰은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2년 전 결정을 뒤집고 효자중학교가 신설되기 전까지 효자초 졸업생 전원의 포철중 배정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철중학교를 포항시 제1학교군에 통합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갈등이 재점화한 것입니다. 고 박태진 청암 박태진 회장님께서 우리 지국 단지를 구성할 적에 좋은 학습 상태에서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학부모들은 이 같은 결정을 중재한 도의원 두 명의 사퇴를 촉구했고 급기야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지곡동 전체의 사안으로 비화됐습니다. 10여 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고시 내용이 효자초는 제철중학교의 정원 내에 추첨 배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10여 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고.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학교가 과밀해질 때까지 이웃한 지곡동과 효자동 주민끼리 갈등이 재현될 때까지 교육당국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